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어느 시대보다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이전보다 덜 불안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소식을 듣고 있자면 불안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안은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불안은 무언가 결여된, 만족함이 없는, 평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을 앞선 8절과 이어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이나 의사 혹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와 동떨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속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게 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릴 수 없기에 우리는 평온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때문에 이 불안들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려야만 합니다. 둘째, 어떠한 권세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고백과 이에 따라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이를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권세들, 돈과 명예, 관계와 스펙들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권세들을 의지하며 그것들로 채우려고 하기에 불안함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다른 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의 머리시라는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권세들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충만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풍파처럼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